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11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저 멀리 미국 땅이 보이는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앞에 이민자들의 행렬이 보입니다. 방금 막 떨어진 최루탄에선 하얀 가스가 피어오르고요. 한 어머니가 이 최루탄을 피해서 두 딸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어머니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요, 미국 애니메이션의 상징이죠. 디즈니사의 엘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순간을 포착한 건 로이터 통신의 한국인 기자 김병훈 씨였는데, 바로 이 사진으로 김병훈 기자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로이터 통신의 김경훈 기자 직접 만나보죠. 아,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엄청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걸 실감은 하세요? 아, 글쎄요. 뭐 저 혼자 이 상을 받은 게 아니고, 예, 저를 포함해서 총 11명의 로이터 통신 사진이랑 같이 이 상을 받았거든요. 팀으로, 그렇죠? 예, 팀으로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상을 받게 된 그 포토 스토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과테말라나 온드라스 같은 중남미에서 출발해서, 네, 멕시코를 횡단해서 건너간 캐러밴들이, 네, 결국은 장벽을 넘었고, 그 장벽을 넘은 뒤에는 국경 수비대에서 잡혀서 수용소에 갇힌다든가 아니면은 강제 추방당한다든가, 그, 네, 이 과정에서 부모님과 헤어졌던 아이가 다시 가족과 만나는 과정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장기간에 걸쳐서 취재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프로젝트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화제 사진을 찍게 된 그 순간이 좀 기억이 나세요? 그 바로 국경 장벽 앞에서 한 5m, 3m에서 5m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요. 이 체류탄이 터지고 이 아이들이 데리고 그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예, 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제가 취재를 해서, 예, 예, 도망가는 과정을 제가 여러 장의 사진을 계속해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순간은 뭐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도, 예, 아, 그날의 중요한 뉴스가 되리라는 거는 저도 짐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셔터를 누르면서 이, 예, 사진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진이구나,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 사진이 미국을 뒤흔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뭐 비판 기사도 많고 논평도 많았는데, 이 사진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일단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거친 사람들이 오고 있다, 그리고 깽단들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5천 명이 넘는 미군 군대를 국경 지역에 대치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제, 예, 사진 속에 있는 거는 깽의 폭력을 피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온 그런 그 여성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런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장벽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비대의 어떤 그런 체류탄 대응이었기 때문에, 예, 예, 이러한 점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캐러밴들에 대한 이미지와는 다른 실상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깽이고 마약을 하고 절도를 하고 강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트럼프는 얘기했는데, 김경훈 기자가 포착한 그 사진 쪽의 사람은 심지어 5살 아이가 그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예, 급박하게 나왔는지. 그 엄마는 엘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미국의 상징이죠. 디즈니사의, 예, 애니메이션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었는데, 제 느낌에는 그 옷도 아동용 같아요. 어디서 헌 옷을 빌려 입은 건지 어떤 건지 막 터질 것 같은 작은 옷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취재하고 다음 날 그 가족을 만나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예, 예. 일단 아이들이 그 기저귀를 차게 된 이유는 바지가 없어서입니다. 바지가, 그, 입을 바지가 없어서요? 예, 예. 이 사람들이 온드라스 출신의 난민들인데요. 예, 예. 캠핑용 텐트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예, 예, 그 안에서 자기네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족, 두 가족이 그거를 같이 쓰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통 바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일단 기저귀만 채워서 애들 나온 거고요, 바지 대신에. 그리고 그 엄마가 입고 있는 옷도, 예, 누군가로부터 도네이션 된 옷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기부대. 그래가지고 거의 뭐 아동복 수준의 작은, 그래, 옷인데, 옷이 없으니까 그걸 입고 있어서 이게 터질 듯이 보였던 거고요. 와,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 걸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잘된 사진이요. 어떤 글보다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데 김 기자님, 그래서 그 온드라스 모녀들을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다행히도 제 사진이 많은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작년 12월 말에 예. 그 미국의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야, 이렇게 사진이 힘이 큽니다. 그만큼 시각적인 것, 사람들은 사진을 믿거든요. 근데 김 기자님, 예. 예. 혹시 사진도 거짓말을 합니까? 예, 사진도 아, 해요?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찍은 사람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오해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는 언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사진이 생기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그리고 소셜미디어라는 게 대중화되면서 예. 사진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진이 오해되기도 하고 잘못 이해되기도 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언어로서의 측면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사진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을 예. 하면 이게 더 큰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또 사진 기자의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단순히 사진만 찍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한 손에는 언제나 카메라가 쥐고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언제나 펜과 수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해서 진실을 밝히고 보도해내는 건데 단지 그거를 한 장의 사진으로 함축을 해서 보여주는 게 저희 일뿐이지요. 아니 갑자기 궁금한데 김경훈 기자 같은 퓰리처상을 탄 사진 기자도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SNS에다가 사진 올리세요? 일단 예 저도 올리죠. 제가 마음에 드는 취재가 있으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가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관심 있게 본 기사들을 좀 공유하고 그 정도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사진이나 그런 거는 잘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 막 좋아요 누르면은 막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런 예. 거 보고 막 좋아하기도 하세요. 보통 사람이요. 로이터에서 취재한 사진은 뉴욕타임즈 일면에 쓰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신문의 일면에 쓰이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럴 때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그 인스타그램에 제가 오늘 취재한 사진을 올렸는데 예. 그 사람들이 좋아요를 올려서 이게 그 제 스마트폰이 띵띵거릴 때마다 예. 이래서 느끼는 그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띠링띠링 그 좋아요 올라갈 때.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제 SNS를 위해서 맺어진 사람들은 뭔가 친밀한 그룹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룹 안에서 좋아요로 인정받는다는 거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일이라고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짧은 시간 인터뷰 나누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사람의 의도가 담긴 것. 그렇기 때문에 보도사진을 찍는 기자들은 한 번, 두 번 거듭 팩트체크를 하면서 이 사진에다가 의미를 담는 거라는 거. 보는 우리들도 그걸 읽어야 된다는 거. 사진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경훈 기자 하여튼 잘하셨어요. 너무 앞으로도 기대하는 바가 저희가 큰데 끝으로 나 이런 사진 찍고 싶다. 어떤 꿈이 있다면? 아, 예. 뭐 아무래도 좀 북한 취재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얼마 전에 1차,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제가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가서 취재했었는데 예. 뭐 단순히 그런 국가 정상들 간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어느 지역을 방문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진솔되고 그리고 스트레이트하게 좀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사진 앞으로도 많이 내주세요.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 국적의 사진 기자로서는 최초의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김경훈 기자였습니다.